안녕하세요. 호다닥이에요. 요즘 장마라서 비가 버슬버슬 많이 내려요. 그래서 오늘은 부추 만들 전에 맛나게 지글지글 지져볼게요. 부추는 쫑쫑 썰어주세요. 팽이버섯도 쫑쫑 썰어주세요. 하얀 부추 한 부추 이것도 쫑쫑쫑 썰어서 다져주세요. 뭐니뭐니 해도 양파가 들어가야 단맛이 살리잖아요. 그래서 양파도 이렇게 쫑쫑쫑쫑 썰어주세요. 당면은 따뜻한 물에 30분 정도 불려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당면을 넣으세요. 3분 정도 당면을 삶으면 얘를 차가운 물에 여러 번 씻어서 물기를 꼭 짜주세요. 당면도 이렇게 쫑쫑 다져주세요. 다진 육에 이렇게 후추 조금 뿌리시고요. 맛술 한 숟가락, 여기에 졸인 간장 한 숟가락 넣으세요. 그다음에 조물조물 해주세요. 고기는 많이 이렇게 치대주셔야 돼요. 그래야 찰져요. 양파, 당면, 고추, 부추, 팽이버섯 다 넣어주세요. 채소가 들어가서 이제 밑간을 할 건데요. 소금으로 밑간을 하는데 그냥 일반 소금 쓰지 마시고요. 맛소금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맛소금 많이 넣으면 짜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넣은 다음에 하나를 붙여보세요. 그래서 간이 맞으면 됐고 만약 싱거우면 조금 더 넣어서 간을 맞추시면 좋아요. 이렇게 이제 치대주신 다음에 여기에 요 계란이에요. 계란 5개 깐 거 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치대놓으면 부치기만 하면 끝나요. 재료 만들었다가 일부는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녹여가지고 부쳐먹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료는 준비가 다 됐어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식용유 두르시고요. 숟가락으로 하나 해서 먹기 좋은 크기로 부쳐서 드셔보세요. 당면도 들어가고 채소가 넉넉하게 들어간 다음에 고기도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어요. 제가 계란 5개 넣었는데 조금 빡빡해서 계란 2개를 더 추가했어요. 여기에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을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타거든요. 그래서 불은 중불보다 조금 약하게 한 상태에서 은은하게 얘를 지져주세요.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만두 모양이 돼요. 그냥 동그랗게 붙여서 드셔도 되고요. 만두 모양 내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서 만두 모양 내주셔도 돼요. 고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만두 속에 들어간 재료들은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만두 모양 잡은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은은하게 앞뒤로 노릇노릇 구워주세요. 제 영상 보시고요. 또 잡채하고 고기 넣어서 전을 부쳐보세요. 아이들도 참 좋아하고 맛있어요. 꽉 만들어서 드셔보시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띵띵 꽉 눌러주는 것 같아요. 하시면서 놀러오세요. 안녕히 계세요.